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이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줄기를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4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12.6 사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깜짝 놀랐고 충격이었습니다. 자, 신문에 일면 톱으로 호혜를 돌렸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가 오래되기도 했고 신속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적과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국민들은 자 현직 대통령의 이 서거라는 소식에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이 오래 갔고 그 이야기는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자, 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책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갑제 지금 TV 조갑제 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자, 조갑제 대표가 44년 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처우를 맞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 이 전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조갑제 대표는 소례하면서 그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육사의 시도 나오는 초인. 자,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말 타고 오는 이 초인.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지막 날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차지철에 총을 뽑고 권총을 쏘았을 때 도망가고 화장실을 뛰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그 마지막 순간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그러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빨리 비켜라. 빨리 나가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고 등에서 뜨거운 피가 콸콸콸 솟아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마지막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조갑제 대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후의 목격자 신재순 증언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탈한 모습으로 죽은 우리들의 영웅 바로 초인. 자, 올해는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12.6 사건 44주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6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부마 사태 현장에 있었던 이 조갑제 대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과 이 사건의 후폭풍인 12.12 사건을 장기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취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기 집필로 이어졌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12.6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갑제 대표는 개인적 호기심을 풀려고 한 대목이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조갑제 대표는 12.6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거의 다 만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세 생존자도 포함됩니다. 자,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심수봉 가수, 그리고 신재순 여대생, 자, 이들 중에 신재순 씨의 증언이 가장 정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재순 씨는 대담한 성격인데다가 기억력과 표현력이 대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녀를 박정희의 최후 목격자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조갑제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79년 12.6 오후 7시 45분 김재규의 권총 발사로 가슴을 관통당해서 그래서 등에서 피를 콸콸 쏟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혼자서 안고 있었던 이가 바로 신재순 씨였습니다. 자, 차지철 경호실장은 팔에 총상을 입고 실내 화장실을 도망갔고 김계원 씨는 바깥 마루로 튀어나갔고 심수봉 씨는 김재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 이후에 신재순 씨만 대통령을 피범벅 속에서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재규는 합수부 수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차시철을 거꾸로 틀이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서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서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총을 각하의 머리에서 50cm 거리에서 대고 쏘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을 1997년 40대 중년 여성으로 변한 신재수 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미 40대 여성인데 자, 그때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눈과 마주쳤을 때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댔을 때는 다음에는 나를 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후다닥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저의 등기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도 문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좀 조용해지자 신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실려 나갔고 문 앞에 차지철이 하늘을 보며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 씨가 일으키려고 손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차지철 실장은 몇 번 힘을 써보다가 포기하는 눈빛을 하고 말했습니다.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신음하는데 그 눈빛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지철 실장은 김 부장을 자극하는 약을 올리듯 막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 부장은 김재규입니다. 자, 그래도 차 실장이 고마운 것은 그날 제가 대기실에서 면접을 볼 때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더니 그분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부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신 씨의 여러모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조갑재 대표입니다. 자, 신재순 씨의 설명은 일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두지 못하거나 말이 헛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인자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피를 쏟으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 말은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어서 피하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습니다. 흔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고 할까요? 총을 맞기 전까지는 뭣들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해탈한 모습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박정희 대통령. 총성과 고함과 비명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죽을 때도 대통령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조갑재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만약에 보통 사람처럼 행동했더라면 차지철 실장처럼 실내 화장실로 달아나거나 숨어 있을 것을 김재규가 문을 차고 들어가서 그를 사살한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자, 박정희 대통령의 비범한 죽음과 그 증언자 신재순 씨로 해서 우리는 영웅을 잃지 않게 되었다라고 조갑재 대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탈한 초인의 모습으로 죽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전에 건국훈장을 바칠 때 국립교양학단은 교양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연주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라투스트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곡곡인데 독일 철학가 니체가 쓴 동명의 책 서문을 음악화했습니다. 이 곡의 선정은 얼마나 상징적이었나 하고 조갑재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 서문에서 인간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의 찬사와 미움을 다 들여마시고도 끝까지 자신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 죽어간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서슴지 않고 초인이라고 부른다고 조갑재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 무자비한 권력론의 화신이 아니라 부끄럼 타는 초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 웃고픈 것은 김재규의 지령을 받아 두 대통령 경호원을 사살하는 등에 이날 궁정동 작전을 지휘했던 박선호 중정의정과장이 이 일대 학살극을 끝낸 뒤에 두 여인인 심수봉과 신재순 씨에게 20만 원이 든 돈봉투까지 줘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두 사람을 이 사건의 주역이 아무 감시역도 붙이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는 이 점이 바로 12.6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지만 치밀하지 못한 김재규의 지리멸멸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전두환의 등장에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6 밤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고 의심받은 요인들과 이 약점을 이용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은 거디 10년여의 한국 역사의 상당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계엄사령으로 등장했던 정성화 장군은 김재규의 계략에 의해서 대통령 시의 현장에 초대받아 와서 이스탄 점으로 해서 의심을 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순간에도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은 이날 밤 상황 대처가 기민했습니다. 두 핵심 인물의 권위가 약화된 틈을 타서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의 대표격인 전두환 장군이 정보수사권을 독점하면서 12.12 사건을 거쳐 권력 공백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월 26일의 하루는 박정희 18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뒤에 두 정권 12년의 시대를 연 24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루가 30년의 역사를 결정한 셈이다 라고 조갑제 대표의 글은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총알에 흉탄에 18년 통치를 마쳤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야말로 초인 순간, 그러니까 평소에도 본인이 권력에 대한 집착 뭐 이게 강했더라면 나중에 도망가거나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데 의연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 거기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도망가고 숨고 뛰어나가고 자 이런 아수라장이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에서 총탄을 맞고 바로 나는 괜찮다 라고 했는데, 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별칭처럼 보이는 독재자 뭐 이렇게 탄압 이게 대명사처럼 돼 있지만 지금 44주년을 맞은 지금 자 비운의 이 시간을 보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과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6일 날 44주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멀리 중동 순방 갔다가 바로 달려왔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박정희 정신을 펴오자, 박정희를 기리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정희는 그가 뿌려놓은 대한민국의 개척, 대한민국의 불굴의 정신, 바로 경제성장. 자 이게 보릿고개를 없애고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킨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마감한 대부분의 초인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영웅들은 거의 대부분 비극입니다. 뭐 나폴레옹도 그렇고 시저도 그렇고 많은 영웅들이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대통령이 있을까? 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설계자였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계 위에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오늘처럼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는 그런 체질을 만들었다. 그 초인의 마지막은 나는 괜찮아. 자, 이거를 보고 만약에 조갑제 대표의 글처럼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영웅을 상실한 마음에서 또 다른 어떤 폄훼, 왜곡, 조작, 조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영웅들은 태어날 때도 또 이 치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자 이 그 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